한번 먹어보면 너무 맛있어서 한 그릇만 먹기 힘들다는 떡만둣국. 리빙풀 요리 6탄 절대 실패 없는 떡만둣국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떡을 물에 30분 이상 담가 준비해주세요. 오늘 요리에 사용될 냄비는 무쇠로 유명한 차세르의 노블 시그니처 무쇠 양수 냄비입니다. 차세르만의 블랙매트 코팅으로 부식, 변색, 갈라짐이 적습니다. 견고한 코팅 덕분에 오랫동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어. 달궈진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소양지가 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무쇠라 그런지 고기가 더 빠르게 익는 것 같아. 노릇해지면 고기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해준 뒤 국물이 우러날 때까지 끓여주세요. 끓을 때 올라오는 불순물을 제거해주면 더 깔끔한 국물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적당히 끓었을 때 떡과 만두 그리고 다진 마늘도 넣어주세요. 이제 다시 떡과 만두가 익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됩니다. 차세르 무쇠냄비는 열 전도율이 빨라서 중약불로 끓여도 음식이 고루 잘 익고 열 보존율도 좋습니다. 뚜껑은 차세르만의 매직서클로 증발된 재료의 수분을 모아줍니다. 셀프베이스팅으로 촉촉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 떡과 만두가 익으면 불을 끄고 송송 썬 파는 잔열로 익혀주면 맛있는 떡만둣국 완성입니다. 차세르는 리빙풀에서 만나요.